그러니까 그러면요, 제가 고생하는 거는 오늘 저 하나로 끝나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전화 드린 거니까. 그러면 저는 그렇게 당연히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, 사장님? 그러면 그렇게 벌써, 아니, 그렇게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? 나가는 것부터가 만만치가 않네. 아, 참, 씨. 아, 진짜. 뭘 안 할래, 안 할 수가 없어. 아, 씨. 나, 아, 씨. 경로를 다시 탑승합니다. 뭐, 업체를 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, 업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. 다만,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, 이거는, 뭐, 허물 경력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운이 나쁘게 이런 업체 걸리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. 허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, 저같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분들도 그렇고, 또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화물 일이, 이 콜바리 일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,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,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, 그런 부분들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지, 제가 뭐 아무개 업체를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뭐 같아요, 가지 마세요, 그런 취지로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. 너무 화가 나서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도 뭐 그런 곳에 사업체 차리고 싶어서 차렸겠어요? 이런저런 다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사업하시겠죠? 다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차는 부르지 않는 건 서로가 서로한테 매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 길도 저기 뭐야 동네를 가로질러서 들어가는 업체인데 그냥 외길이에요. 이렇게 나가다가 차 하나 만나면 방법이 없어요. 제가 그냥 뻔뻔해지고 나쁜 놈이 되고 개새끼가 되는 수밖에. 제가 뭐 비켜준다 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. 저는 또 차가 크잖아요. 아, 요 며칠 잠잠하다 했다. 수고하십니다 사장님. 저기 그거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갔다가 저 지금 뭐 거의 한 시간 헤맸어요. 네, 그거요? 그러면은 거기가 찾기 힘들다라는 것도 모르셨어요? 제가 지금 웬만하면 이런 거 가지고 전화 안 드리는데 여기 정말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고요. 지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 그 안내 그대로 그냥 가잖아요.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저기 그 승용차도 지나가기 힘든 골목으로 왔네요. 그냥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. 그 업체에서는 제대로 알려줬다고 하던데. 그러니까 그러면요, 제가 고생하는 거는 오늘 저 하나로 끝나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전화 드린 거니까 그러면 기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. 지금 업체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저 찾아 들어갔어요. 지금 제가 그리고 설명드리는 게 업체에서 알려준 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요 사장님, 바쁘신 건 알겠는데요. 아니,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쁘네요, 사장님 지금 전화 받으시는 게. 저는 지금 굉장히 큰 사고 칠 뻔해서 지금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면서 전화. 아, 그렇게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귀찮다는 듯이 전화 받으시면 좀 그렇네요, 기분이요. 그러면 저는 그렇게 당연히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, 사장님? 그러면 그렇게 벌써, 아니, 그렇게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?
결제나 좀 빨리 해주세요, 사장님. 그럼요. 25일에서 30일이 걸린다고요? 오늘 기준으로요? 화가 좀 내 이거. 아 씨. 여기를 짐을 싣고 아 진짜 씨.